최근 육군에서 이것을 하면 처벌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부대에 군복, 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죠. 공문에는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해 바디 프로필을 찍어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육군은 공문을 통해 군복, 제복 착용 상태 바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,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 라고 지적했죠. 군복을 소품처럼 활용해 몸매를 과시하는 행위가 군기 문란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입니다. 이어 군복 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 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부원 대상으로 강조 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 라며 경고했죠. 그러면서 육군은 이번 공문이 장병들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육군은 바디 프로필을 찍어 온라인에 게재하고 이를 발견했을 시 처벌하는 것이라고 구분지었지만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이유가 사실상 자랑용이기에 금지나 마찬가지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인데요.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 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. 실제로 육군본부는 2019년 12월 2일에 판매한 육군 몸짱 달력에 대해 판매 중지 제지를 가한 바 있기도 하죠. 그런데 이제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건 좀 별것도 아닌 걸로 처벌한다는 것 같은데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? 사단마크 누출된 것도 아니고 군대도 PC랑 똥스라이팅 묻은 거냐?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